오후장의 공략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시점이 네. 저점을 잡아간 종목이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기 너무 좋다. 이런 네.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못 샀었던 종목에 대해서 한 번씩 관심을 가지실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제 갖고 나온 이제 종목은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. 다날. 네. 뭐 작년에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. 그 외에 특히 작년 하반기에 뭐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 때문에 뭐 한번 시세를 크게 냈었죠. 굉장한 급등력이 네. 있었죠. 여기에 또 뭐 그 도토리 관련돼서 싸이월드 관련된 좀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예. 싸이월드가 계속 지금 뭐 오픈이 지연이 되면서 같이 이제 주가도 조금 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된 쪽은 뭐 단기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특히 이제 NFT 시장 관련돼서 뭐 단순히 다날뿐만 아니라 다날 계열사인 뭐 핀테크나 아니면 핀테크에 사는 페이코인 그다음에 다날 엔터 뭐 일단 계열사들이 뭐 같이 뭐 묻혀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NFT나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뭐 상당한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런 성장 가능성 때문에 다날 핀테크에 대해서 지난 1월에 그러니까 200억 정도의 그 투자 자금을 유치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SDB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2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. 가상 자산 운용사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게 이제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이제 그 다날 핀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코인의 사용처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외에 이제 다날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결제 관련 서비스입니다. 이게 결제 관련 서비스가 작년 12월에 영국의 결제 서비스 업체인 이제 보크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90개국의 이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뭐 지금 당장은 뭐 해외로 나갈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뭐 결제 서비스가 뭐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올 하반기 이후에 뭐 해외 여행이 뭐 조금 지금보다 여유롭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수혜가 뭐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작년에 이제 그 K뱅크나 이제 두나무 관련돼서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. 그런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뭐 대규모의 이제 자금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이제 자금 확보를 바탕으로 뭐 NFT,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다날 같은 경우도요, 외국인들의 순매수력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. 어제까지 3거래 연속 들어왔고 오늘은 좀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NFT 관련된 모멘텀들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장에서는 테마주도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네, 내려온 그렇죠.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날도 마찬가지로 반락은 했네요.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? 네, 기술적으로는 계속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계속 이제 하락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는 현재 하락 단계가 아마 그 조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예. 조금 막아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뭐 많이 단기 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일단 뭐 차트 잠깐 보시면 뭐 지금 뭐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10월서부터 좀 많이 올랐었죠. 오른 이후에 뭐 12월 달에 이제 18,000을 찍은 이후에 지금 한 뭐 건 한 40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충분히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11월 중순에 이제 급등을 할 때 올라갔었던 가격대 이제 19,000원에 이제 근접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바닥권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1,000원대에서 뭐 매수를 하시는 건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 수준인 이제 15,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, 14,000원, 15,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손절은 이제 올라가기 직전 금액이 이제 9,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예.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날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입니다. 11,150원인데 11,000원대고 11,000대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 주가는 14,000원 선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다날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